네, 뭐 올려놨죠. 뭔지는 알 건데 똑같은 거두 장씩 있을 거예요. 하나는 필기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 하나는 필기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비워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나서 익히막습하라고 놨던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다른 하나에는 꼬박꼬박 다 필기해야 되고 정답 체크 표시하시고 빈칸 채워놓고 알맞은 거 골라서 표시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아무것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는 답지가 생기는 거고 하나는 문제지가 생기는 건데 답지를 보고 익히막습한 다음에 그다음 문제지를 보고 알맞은 거 모두 고르면서 또 빈칸 채우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뭐 지난 작년에 여러분들 써보셨으니까 본문 심화 학습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실 거고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오늘은 관계대명사 후스부터 하고 오늘 관계사 전체적으로 어차피 다못 끝낼 거기 때문에 관계사 수업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부터 내신 수업 시작할 거니까 너는 내가 카톡으로 보내놓은 거 받았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내가 매일 조금씩 올릴 거니까 전부처럼 그렇게 시험치러 뜨고 왔는데 스펠링이 어쩌니 저쩌니 이러고 앉아있으면 혼납니다. 미리미리 몰아서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해두세요. 자, 관계대명사 후스부터 이어서 갑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해놨는데요. 일단, runner 호텔의 뜻은? 그렇죠. 호텔을 운영하다라는 뜻이죠. 페이지는 132, 132쪽입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문장 A는 어떻게 되겠다? Mina is the girl whose father runs a hotel. 이렇게 될 거고. 일단, 해석은 어떻게 되겠다? Mina는 소녀다. 어떤 아버지께서 호텔을 운영하시는 미나는 아버지께서 whose father runs a hotel인 걸이다. 여기서 뭐 중요한 부분 몇 군데 우리가 뭐 표시를 해보면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 표시해보면 이 the girl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whose가 될 수밖에 없는 거. 그 다음에 요렇게 뭉쳐서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녀석의 문법적 제목은 뭐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스의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 명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문장 분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됐다? Mina is the girl. And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뭐를 쳐다보고 the girl이 선행사라고 했죠. 그러면 the girl이 선행사이니까 두 번째 문장에 주격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소유격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and her father runs a hotel 이런 식으로 형성되죠. 그래서 지금 whose가 하는 역할이 뭐와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and하고 her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 her의 격이 무슨 격이니까 소유격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후스를 보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미나가 그 여자아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께서 호텔을 운영하십니다를 한 문장 만든 게 Mina is the girl whose father runs a hotel 이라는 문장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I saw a dog whose tail was very long. 그래서 내가 언제 봤어? 과거에 봤죠? 언제 꼬리가 길었어? 여기에 was 보이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나는 꼬리가 매우 긴개한 마리를 보았다가 될 거고요.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뭐가 되겠다? I saw a dog and its tail was very long. 그래서 여기에 a dog에다가 형광펜 칠하면서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라고 부르죠. 그러면 a dog이 두 문장 분리할 때 and it이 될 수도 있고 and it가 될 수도 있고 and it이 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whose가 하는 역할이 and it라는 접속사 and와 소유격 it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고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명사 그것의 꼬리 and its tail and the dog's tail 또는 뭐 the tail of the dog 이런 식으로 두 문장 분리된다. 세 번째, 완성된 답은 뭐가 되겠고? We need a pen.
whose color is red.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필요해요? 현재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펜이 필요하죠. 펜은 펜인데 어떤 펜? 색깔이 빨간색이. 우리는 색깔이 빨간색인 펜이 하나 필요하다가 될 거고. 그럼 whose를 뽀개보면 두 문장. 뽀개면 뭐가 되겠다? We need a pen and its color is re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더 걸의 색깔은 그대로 놔두고 얘들 둘이는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어쨌든 여기에 더 걸이나 어독이나 어펜이나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선행사라고 불리는 녀석이죠. 선행사는 항상 무슨 품사라야 된다고요? 항상 명사라야 된다 했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관계사라는 게 무슨 시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떤 시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꾸밈을 받으려면 어떤과 어울리는 건 어떤 하다도 아니고 어떤 것이죠. 근데 얘들 둘이 선생님이 형광펜을 바꿔놨어. 그 이유는 왜 형광펜 색깔을 다 선행사인 건 맞는데 얘들 둘이만 같은 색깔로 바꿨어. 왜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후스하고 여기에 2번의 후스하고 3번의 후스는 사실은 후스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그렇죠. 얘들 대신에 of which를 쓸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 했습니다. I saw a dog of which tail was very long. We need a pen of which color is red. 이런 식으로 of which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얘들의 선행사가 얘 1번과는 달리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기 때문에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에 소유격 관계사 whose 대신에 of which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어떤 경우에 꼭 알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다음에 만났을 때 기억나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경우에는 꼭 알아야 된다? 학교 쌤들이 가르쳐 주는 경우. 됐습니까? 그래서 전 영 모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나 이럴 때는 글 속에 쓰여있는 of which 관계대명사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대화체에서는 of which를 쓰는 일이 잘 없지만 책 속에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grow의 뜻은 뭐겠어요? 기르다, 재배하다라는 뜻이죠. grow가 자라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 뒤에 vegetables 같은 게 있으니까 재배하다라는 뜻으로 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painted는 페인트의 몇 번째 녀석이에요? 세 번째 녀석을 보고 뭐 바뀐 무슨 시라 그런다? 그 말은 뜻으로 얘기하면 얘 뜻이 뭐다라는 얘기입니까? 한글 뜻이 칠해진 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나중에 여러분들 2학년 때 문법 어려운 거 싹 다 배운다 그랬고 2학기 때는 수동태라는 거 배울 예정이야. 수동태 할 때 이 녀석이 입장 바뀐 어떤 시 비동사 뒤에 입장 바뀐 어떤 시 써갖고 뭐가 만들어진다 뭐가 누가 뭐를 만든다라는 표현 말고 뭔가가 만들어진다 뭐 짓는다 건설한다 이런 표현 말고 건설되어진다 이런 것들 할 예정이니까 그때 입장 바뀐 어떤 시 PP형 과거분사라는 거 쓸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husband의 반대말은 뭐다? wife라는 거 알고 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whose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근데 여기에 선생님이 1, 2, 3, 4를 쭉 보고 너무 재미가 없어서 선생님이 추가로 5번 문제를 낸 거예요. 1, 2, 3, 4 보고 아, 뭐 이렇게 재미가 없어 이거 이렇게 그 관계대명사 1, 2, 3, 4에 있는 예문만 가지고서 예제 문제만 가지고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가르쳤다가는 애들이 뭔가 좀 착각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뭔가 실수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5번 그 다음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일단 1단계 하라는 얘기네요 이건. 그렇죠? 아, 0단계 하라는 얘기예요. 0단계 뭐 나는 만났죠. 어떤 여자애 한 명 만났어. 나는 여자아이를 만났다. 그 다음에 그녀의 취미는 채소를 재배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나는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이거 다 써야 되나? 이게 0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 1단계 뭐? 나는 취미가 채소를 재배하는 것인 여자아이를 만났다. 이게 1단계죠. 이제부터 영어로 합니다. 이 다음부터 뭐 찾기 여기다가
하고 됐습니까? 자, 앞문장이 관계사절이 되는지 뒷문장이 관계사절이 되는지 내가 막 갑자기 물어봤어. 야 도원아, 어? 앞문장이 관계사절이 되는 거야 뒷문장이 관계사절이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얼른 어디를 쳐다보고 얘를 쳐다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얘가 관계사절이 될 예정입니다 라고 답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그렇다면 자동으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를 거다? 선행사라고 부를 거고, 우리가 이 문장을 어떻게 어떻게 변화시켜서 그러면 이 문장 속에 들어갈 건데, 주차는 어디에? A girl 뒤에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 다음 뭐 단계는 반복된 거, 얘가 소유격이니까 얘를 뭐로 바꿔주고 후스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관계사절을 바뀌면 얘가 이 관계사절의 제일 앞에 와야 된다 그랬는데 이미 주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3단계하고 4단계라고 했었습니다. 3단계 4단계 모습이 똑같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건, 얘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이 친구 잘 따라 붙어 있는지 잘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완성된 문장 간단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난 취미가 채소를 재배하는 것인 여자아이를 만났다는 완성된 문장은 뭐다? I met a girl whose hobby is growing vegetables. 어, 그거는 초록색으로 형화면 칠할까? 하늘색으로 칠할까? 초록색으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뭐 이 과정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제 되어야 할 단계니까. Mr. White is the writer. His book won a prize. 그래서 White 씨는 뭐다? 작가다. 그의 책이 뭘 탔다? 상을 탔다. 상을 받았다. 그러면 0단계에서 1단계 하면 White 씨는 그의 책이 상을 받았던 작가다 할 거고, 여기다가 사람이니까 하늘색 하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the writer, Mr. White니까 writer는 경우에 따라서 he일 수도 있고 she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분명히 이 친구를 쳐다보면 그래서 his가 된 거고, 얘 대신에 뭘 쓰고 whose를 쓰고, whose가 있는 게 앞으로 와야 되는데 반드시 뭘 데리고 다녀라? 얘를 데리고, 만약에 이 녀석이 어딘가 이 뒤쪽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whose만 위치를 옮기면 안 되고 whose북이 한꺼번에 위치 이동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다 됐네요. 뭐 간단하게. 그래서 White 씨는 책이 상을 받았던 작가다 라는 게 우리가 목표로 만들고자 하는 관계사절이 사용된 문장이고, 완성된 문장은 뭐겠다? Mr. White is a writer whose book won a priz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distract 하겠는데 지우고, 자 0단계 Look at the room. Its wall is painted blue. 그래서 그 방을 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벽이 무슨 색깔로 칠해져 있다?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다. 이게 0단계. 그 방을 보세요. 그것의 벽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1단계. 어떤 무엇을 뭐해라 라는 명령문이죠. 어떤 무엇을 뭐해라? 벽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방을 보라 라는 문장일 거고, 그렇게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 관계사절은 이 문장이죠. 그러면 반복된 것 the wall 하고 i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이 녀석 잘 붙어 있는지 보시고요. 그래서 it 대신에,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가 되겠다? Look at the room whose wall is painted blue 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벽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그 방을 보세요 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후스 뒤에 이 월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거 꼭 잘 봐야 돼요. 됐습니까? 근데 1, 2, 3, 4 전부 다 재미가 없어. 지금 소유격이 있는, 소유격이 붙어 있는 명사가 지금 4번까지 풀어도 돼요. She is a woman. Her husband is a football coach. 그녀가 그 여자라 그랬고요. 됐습니까? 너무 빠른가요? 이러면 되겠죠? 그녀가 그 여자다. 그녀의 남편은 축구 코치다. 그러면 1단계 하면 그녀는 남편이 축구 코치인 여자다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 초록색 하면 되겠네. The woman, her 반복되고 있고 뒤에 husband 잘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이 whose로 바뀌어주면 되겠고, 그러면 선행사 the woman 뒤로 가서 완성된 문장은 뭐겠다? Woman whose husband is a football coach. 그녀는 남편이 축구 코치인, 축구 감독인 여자다 라는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행사 쭉 살펴봤으니까 지금 현재
현재 of which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골라라 하면 3번만 look at the room of which wall is painted blue 버전이 가능한 것은 오직 3번만 of which로 변화가 가능하다.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녀석만 whose 대신에 뭐가 가능하다? of which를 of which wall is painted blu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She is the woman. I like her dogs. 그녀가 그 여자다. 나는 그녀의 개를 좋아한다. 그러면 1단계 그녀가 내가 개를 좋아하는 여자다. 뭐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두 문장 하나로 합칠 수가 있고요. 뭐 우리말스러운 뜻은 우리말스럽게 해석을 하면 그녀는 내가 그녀의 개를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어떤 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개를 소유하고 있단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다 뽑아내보면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있고 그 여자는 뭐를 소유하고 있다? 개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 개를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은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녀는 내가 그녀의 개를 좋아하는 여자다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녀석이 꾸미러 들어가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형광펜 칠할 건 사람이니까 더 워먼하고 뭐다? 반복된 거찾기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이 her를 뭐로 바꿔준 다음에 whose로 바꿔주겠죠. 여기가 3단계였고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가 되겠다? She is the woman whose dogs I like. 이렇게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5번을 끼워놓은 이유는 이 소유격 있는 어떤 소유격이 반복된 녀석 소유격이 주어 자리에 있지 않고 목적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뒤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3단계에서 her 대신에 whose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4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whose를 앞으로 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whose만 앞으로 보내는 짓을 하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게 주의사항이기 때문에 뒤에 이와 같이 명사가 따라 붙어줘야 된다는 거 Whose I like dogs 하면 틀렸다라고 계속 얘기한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She is the woman whose dogs I like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거 소유격 뒤에 이렇게 명사가 따라 다녀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James is the boy I like his smile 이것도 해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0단계 제임스가 그 남자 아이래죠 그 다음에 나는 마음에 들죠 뭐가 마음에 들어요 그의 미소가 마음에 들죠 그럼 합치면 나는 아 제임스는 내가 미소를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 아이다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녀석 선행사 이 녀석이 반복된 거 네가 꾸미러 가야 되겠다 얘가 뭐가 될 거고 후스가 될 거고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뭐겠다 James is the boy whose smile I like 그렇죠. 스마일을 데리고 가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라고요? 뒤에 동사가 나와, 주어 동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주어 나오면 그건 좀비야 때려잡아야 돼. 됐습니까? 동사가 나올 건데 그 녀석의 형태를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조심하라 했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형태적인 특징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근데 목적어 자리에 좀비가 나타나 있으면 좀비 때려잡으라는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할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격에서는 뒤에 명사가 따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주의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런 건 칼지라라는 말이죠. 오케이. 우리는 창문이 모두 깨진 차 한 대를 봤대. 누가? 우리는 어떤 무엇을 그것의가 있으면 어색하죠. 그것의 창문이 모두 깨져버린 한 대의 차를 뭐 했다? 봤다.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우리가 봤었다. We saw. 무엇을 봤어요? A car를 봤죠. A car는 car인데 어떤? Whose? Windows? Were? All? Broken. 그렇죠. 이렇게 완성시키면 되겠죠. We saw a car whose windows were all broken.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a car가 될 거고 그 다음에 whose가 관계사다. 두 문장 뽀개면 어떻게 되겠다? We saw a car. 우린 차를 봤어요. And
their windows야, its windows야, its windows죠. 됐습니까? 어카는 안만 길어봤자 it이나 it나 it이 될 텐데 여기서는 it죠. and it로 분해가 됩니다. We saw a car and its windows were all broken. 됐습니까? 어카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뒷문장으로 들어갈 때 it 아니면 it 아니면 it이 되겠죠. 여기서는 its windows were all broken 이렇게 뽀개지겠죠. 그리고 a car는 사물이니까 of which windows were all broken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지붕에 온통 구멍이 난 집에 살고 있대. 누가?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어디에서? 지붕에 온통 구멍이 나 있는 집에서. 거기에서죠. 이렇게 길어봤자. 거기에서 뭐하고 있다? 살고 있다. 그들은 살고 있다. They live. 어디에서? In the house는 house인데. Whose? 그렇죠. 계속해서 whose 나왔으니까 뒤에 적당한 그것의 지붕이죠. Whose roof죠. Whose roof is full of holes. 이렇게 완성시키면 되겠죠. They live in the house whose roof is full of holes.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하늘색 형광펜을 선택한 다음에 the house에 밑줄 그을 거고 그 다음에 whose roof 여기에는 whose windows 같이 이렇게 칠해놔야 되겠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가 잘 따라 있는지 잘 따라 붙어 있어야지 어순이 틀리지 않은 어순이라 했습니다. 두 문장 분리. 이번 문장 두 문장 분리하면 뭐가 되겠다? They live in the house and its roof is full of holes. 이렇게 되겠죠. 소유격인 its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이 자리에 who라든지 which 같은 것도 안 된다 했습니다. 대신에 사물인 경우에는 of which roof is full of holes, of which windows were all broke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칼질하랍니다. 누가? 어떤 무엇을? 생명의 위험에 빠진 아픈 동물 한 마리를. 그것을이네요. 이렇게 길어봤죠. 나 그걸 봤대요. 됐습니까? I saw it이죠. I saw it. 나 그거 봤어. 오케이. 그래서 난 아픈 동물 봤다. I saw a sick animal. Whose? 그렇죠. 뒤에는 적당한 명사가 있어야죠. 그래서 whose life was in danger. Whose life was in danger. In danger, 뭐 in need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중학생이면 이제 알아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people in need, 위험에 처한 사람들 people in danger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초록색 형광펜을 선택할 것 같아요. 하늘색 형광펜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후스 뒤에 적절한 명사가 잘 따라 붙어 있어야지 어순이 올바른 거라 했다. 그래서 후스 대신에 I saw a sick animal of which life was in danger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사람 아니죠. 사물 또는 동물이 뭐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a car, the house, a sick animal 전부 다 사람이 아닌 것이 선행사니까 여기에 있는 후스는 전부 다 of which로 바꿨을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갈색인 그 소년은 누구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우리말로는 뭐다? 그렇죠. 그녀는 누구니죠. 그래서 그녀는 누구니 라는 표현은 who is she 인데 일단 얘 대신에 뭐가 왔다? the girl이 온 거죠. who is the girl. girl은 girl인데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하고 싶으면 whose hair is brow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Who is the girl whose hair is brow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ose hair, whose 뒤에 hair라는 명사 잘 붙어 있죠. 그래서 whose 뒤에 이렇게 이거 왜 이래? 색깔이 왜 안 바뀌니? 너 또 내 속도를 못 따라오는 거냐? 아, 얘 색깔 안 바꾼 거였구나. 오케이. 그래서 whose hair 뒤에 이렇게 명사가 잘 붙어있는 who is the girl whose hair is brown. 아?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 해보면 누구는 유미는 어떤 무엇을 이름이 미아인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have 동사를 쓰란 말인 거죠. have 동사. 소유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유미는 영어로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고요. 누가 다 유미 has. 유미 has what? A black cat. black cat은 black cat인데 어떤 whose name is Mia. Yumi has a black cat whose name is Mia. 이렇게 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사용해서 두 문장 분리하면 Yumi has a black cat and its name is Mia.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이고요. 자, 그 다음 제목은 뭐였더라? 관계대명사 whom이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올 텐데? 주어동사가 나올 텐데 거기에 현행사를 안 만기로봤자 해갖고 또 집어넣어놓으면 걔는 좀비니까 때려잡아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좀비를 등장시켜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가 많다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whom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세요. There are other people. We must remember them. 0단계 다른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1단계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했으니까 너 보고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이라는 어떤 시 느낌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느 왼쪽이 주절이야 오른쪽이 주절이야 이 녀석이 주절이고 이 녀석은 종속절인데 종속절로서 하는 역할은 형용사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형용사 절을 만드는 문법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배우고 있다? 관계사 절을 만들 예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1단계 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영어로 해야죠. 2단계 뭐?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죠. 제목은 뭐? 반복된 거찾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정체가 무엇인지 잘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사람 맞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너를 뭐로 바꾸겠다? 으로 바꿀 건데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미리 앞으로 배울 내용 미리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걸 모두 골라라 라는 것도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whom으로 바뀔 거고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얘가 이제 여기 있던 녀석을 어디로 이동시킨다? 일로 이동시키죠. 그러면 드디어 뭐가 완성되었다? 관계사 절이 완성되었다는 얘기는 선행사 뒤로 들어갈 준비가 끝났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완성된 문장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 라는 문장 완성된 문장은 뭐다? There are other people whom we must remember. 됐습니까? 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시험 문제 여러분도 앞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걸 모두 골라라 하면 일단 whose 됩니까? whom 대신에 whose 될까요? whose 될 리가 없죠. which 될까요? 위치 되는지 얘 다시 쳐다봤더니 될 리가 없죠. 그쵸? who 됩니까? 되죠 당연히. 됐습니까? that 됩니까?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생략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생략도 돼요. 앞으로 배울 여러분들이 아직 관계대명사를 다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문법만 가지고서 이번에 1과의 주격 관계대명사만 하는데 근데 관계대명사 문법이 완성되려고 그러면 목적격, 소유격, 관계대명사 돼야 되는 거 다 알아둬야 되고요. 여기에 자 지금 설명한 건 뭐냐 자 관계대명사가 무슨 격이고 목적격이고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 선택지가
만약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할 때 선택지가 제일 많습니다. 후, 홈, 데스, 생략 네 가지 선택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There are other people whom we must remember 도 맞고 There are other people who we must remember 도 맞고 That we must remember 도 맞고 There are other people we must remember 도 맞단 말이에요. 네 가지 선택지가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them은 반드시 없어야만 돼요. 됐습니까? 두 문장 합쳐놨는데 이 녀석이 또다시 등장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여기 끝에 them 안 써놨죠? 그렇죠? them 쓴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0단계 David has a girlfriend. He has dated her for a long time. 인사했죠? 반갑다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고? 현재 완료 시제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네. 들어오시죠. For a long time의 뜻이 뭐고?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아유, 그래서 친빈지가 오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For a long time의 뜻이 뭐고? 오랫동안이고 For a long tim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파우롱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얘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다? 계속적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0단계는 데이비드에겐 여자친구 했고 그는 그녀와 오랫동안 뭐 해왔다? 계속 데이트를 해왔다. 됐습니까? 데이비드에겐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그녀와 오랫동안 데이트를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 1단계 데이비드에게는 그가 오랫동안 데이트를 해왔던 여자친구가 있다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야야야 네가 관계사절이 될 예정이래. 네 속에 있는 뭔가가 바뀌어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위치 이동을 해야 된대.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못 찾기 반복된 거쳤죠. 그래서 a girlfriend가 her가 되어 있죠. 무슨 격? 목적격. 그래서 이 과의 제목이 뭐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좀비 없애고요. 이 자리에 훔이 오겠죠. 기본적으로 훔이죠. 그리고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위치를 이 자리로 옮긴 다음에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뭐가 되겠다? David has a girlfriend whom he has dated for a long time. 이 자리에 her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who, whom, that 생략이 모두 가능합니다. David has a girlfriend. He has dated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자, 그나저나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것이 무슨 품사가 계속 없어지고 있죠? 아 그렇죠. 역할은 목적어인데요. 무슨 품사가 없어지고 있냐고요. 무슨 사가 없어지고 있습니까? 명사가 없어지고 있죠. 오케이. 어떤 문장처럼 보이는 부분에 명사가 없어지면 명사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어 아니면 무슨 어가 사라졌다는 얘기인 거죠. 주어 아니면 목적어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지면 그 문장은 완벽한 문장이라 했어요? 불완전한 문장이라 했어요? 불완전한 문장이라 그랬죠. 됐습니까? 자, 지금 내가 뭘 위해서 밑밥 깔고 있냐? 조금 이따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설명하려고 밑밥 깔고 있어요. 됐습니까? 명사가 사라져야 돼. 명사, 관계사절에는 명사가 또 등장하면 걔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좀비라고 부른다고요. 명사가 다시 등장하면 분명히 후나 후스나 훔이나 대시나 위치가 돼서 사라져야 되는 놈인데 또 있으면 걔를 보고 좀비라고 부르고 좀비가 있으면 맞는 문장이다 잘못된 문장이다? 잘못된 문장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3번 What's the name of the boy? I saw him at the station. 0단계 그 남자아이의 이름은 무엇이니? 나는 그를 역에서 봤다. 됐습니까? 1단계 내가 역에서 봤던 그 남자의 이름 뭐니?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 분위기로 바뀐 게 계속해서 재미없게
한 번쯤은 이거 위치를 좀 바꿔놔도 재밌을 것 같은데. 뭐 맨날 이렇습니다. 위치가 바뀌어 있더라도 여러분은 찾아내야 돼. 됐습니까? 만약에 일부러 학교 선생님들이 I saw the boy at the station. What is the name of the boy?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지금 문법책이다 보니까 자꾸 뒤에 있는 문장이 관계사절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일부러 순서를 바꿔놓더라도 여러분들은 0단계와 1단계를 통해서 어느 녀석이 관계사절이 될지, 어느 녀석이 어떤 시 느낌으로 바뀌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역에서 봤던 그 남자의 이름은 뭐니가 됐으니까 그 다음 뭐 찾기, 반복된 것, 더 보이하고 힘이죠. 혹시 더 네임하고 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뭐로 바뀌고 후, 훔, 댓, 생략이 될거고 기본은 훔이죠. 이 자리에 있으면 안되고 여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What's the name of the boy whom I saw at the station? 이 해석이 내가 역에서 봤던 그 남자의 이름은 뭐니? 됐습니까? 언제 봤어? 과거에 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을, 아, 다음 문장을 거꾸로 이제 두 문장으로 분리하란 얘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respect의 뜻은? respect의 뜻은 존경하다, 존중하다 라는 뜻이고, 비슷한 뜻을 가진 말은 뭐예요? admire죠. 존경하다, 존중하다, admire, respect.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거꾸로 하라는 겁니다. 거꾸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Mr. Winslet is the teacher whom I respect very much. 그래서 Winslet 씨는 선생님이다.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어떤 쌤? 그렇죠. 내가 매우 많이 존경하는. 됐습니까? Winslet 씨는 내가 많이 존경하는 선생님이다. 자, 그럼 이제 얘를 whom을 뽀각, 얘를, 얘가 여기 마침표를 찍는 순간 두 문장 분리될 거고, 그러면 얘는 whom은 한 단어로 바뀝니까? 두 단어로 바뀝니까? 두 단어로 바뀌죠. 그렇죠. 뭐 여기에 플러스가 돼 있는데 플러스 대신에 원래는 뭐 써야 돼요? and 써야죠. and I respect him very much. 이렇게 하면 두 문장이 되겠죠. Mr. Winslet is the teacher. Winslet이가 그 선생님이다. 그리고 나는 그를 매우 많이 존경한다. 그래서 더 선행사인 the teacher가 남자인 걸 확인했으니까 이 the teacher가 다시 등장할 때 쓸데없이 the teacher를 또 등장할 필요 없이 he 아니면 his 아니면 him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중에서 him이 되니까 그래서 이 whom을 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이 자리에 whom I respect him very much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고요. 거꾸로 여기에 whom이 아니고 여기에 and가 있으면 얘가 없으면 틀린 거야. And I respect very much 하면 틀린 거야. 자, and 품사가 뭐야? 무슨 사야? 접속사죠. 그러니까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완벽한 문장이 와야 돼?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겠죠. 얘는 무슨 어야? I respect him very much. 이거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 봤을 때 얘 때문에 일단 얘 무슨 어야? 목적어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이 문장은 몇 형식이 되는 거야? 3형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목적어 하나 있으면 3형식이라고 배우셨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문장이지 and I respect very much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eople whom we were talking to were very nice. 자, 이 문장은 시작이 어디고 시작이 어디고 whom이고 끝이 어디야? 그렇죠. to가 끝이죠. 그러니까 이거 두 문장 분리할 때 어떤 식으로 하라 그랬더라 또는 어떻게 하라 그랬더라. 그렇죠. 에이? 빼고 쭉 가고 쏙 빼내라 그랬습니다. 쭉 가고 쏙 빼내라 그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뭘 해보자고 했습니까?
관계사절이 이렇게 문장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뭐를 해보면 훨씬 더 간단하게 이해가 되고 이 자리에 왜 were가 있는지도 잘 이해가 된다 했습니다. 뭐 해보라고? 그렇죠. 초간단 버전이 뭐야? 이 문장, 그렇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They were very nice. 그들은 매우 착했었다. 이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문장 분리한 것도 쭉 가고 쏙 빼내고 있네요. 쭉 갔죠, 지금. 쭉 갔잖아, 이렇게. 됐습니까? 첫 번째 문장은 뭐다? The people were very nice. 두 번째 문장은 and we were talking to them이죠.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매우 착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를 합치니까 우리가 대화를 나눴던 그 사람들은 매우 착했습니다. 라는 위에 문장이 있는 거고 who, whom, that 생략입니다. 됐습니까? The people were very nice. 그 사람들 되게 착했어. And we were talking to them.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대화를 나눴어. The people whom we were talking to were very nice.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야. To 뒤에 항상 명사가 등장하는 걸 봤을 텐데. To 뒤에 갑자기 비동사가 오니까 오,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나눴던 이 자리에 whom we were talking to them 돼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좀비니까 때려잡으라 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는 어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 좀비를 그대로 남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거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서 시작했죠. 그렇죠? 그럼 끝은 어디다? 여기서 끝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초간단 버전은 뭐다? 그렇죠. She was away on holiday가 이 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She was away on holiday의 뜻은 뭐겠다? 그녀는 휴가차 멀리 가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She was away on holiday. 그녀는 on holiday로 휴가차 away 멀리 가 있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쭉 가고 쏙 빼내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쭉 간 버전 The woman was away on holiday. 그 여자는 휴가차 멀리 있었습니다. And보다는 내용상 but이 낫겠고요. But I wanted to see her. 됐습니까? 그 여자는 휴가차 멀리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The woman was away on holiday, but I wanted to see her. 그래서 접속사로 바꿨을 때는 반드시 선행사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목적격으로 온 거죠. 됐습니까? 얘가 없으면 틀립니다. 거꾸로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썼을 때는 whom I wanted to see her 이렇게 있으면 틀린 거고요. 접속사로 바꿨을 때는 없으면 틀린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초간단 버전 해야 될 거는 그래서 2번과 3번 They were very nice. She was away on holiday 였습니다. 관계사절의 특징은 관계사절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훈아 1, 2, 3 중에서 초간단 버전 해야 될 거는 몇 번이디? 예. 2번이다. 그렇죠? 됐습니까? 2번이 초간단 버전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번이 초간단 버전 해봐야 조금 2번은 좀 이따가 할 때 중간에 끝에 이렇게 하고 마침표나 물음표가 오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뭔가 쭉 하고 중간에 뭐 나온 다음에 쭉 더 나온 다음에 마침표나 물음표가 나오겠죠. 2번 같은 경우에는. 됐습니까? 우리말 끊어읽기에서도 벌써 티가 날 거고요. 자, 우리말 먼저 칼질하겠습니다. 너는 제기 좋아하는 여자를 아니. 누구는? 너는 어떤 누구를? 제기 좋아하는 그 여자를 뭐하니? 아니.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아니. Do you know? 그 여자를? The woman. The woman인데 어떤? Whom Jack likes.
Jack likes her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 물음표 안 쓰면 틀렸습니다. Do you know the woman whom Jack likes? 됐습니까? 오케이, 이 자리에 her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칼질 해보겠습니다. 어떤 누가 우리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던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영어로 초간단 버전 They didn't come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이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They didn't come. 걔들 안 왔어. 됐습니까? 오케이. 언제 초대한 사람들이 언제 안 왔을까? 언제 초대한 사람들이 언제 안 왔을까? 과거에 초대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안 왔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invited가 있는 거고요. 완성된 문장 The people whom we invited to dinner 그렇죠. didn't come. The people whom we invited to dinner didn't come. 여기에 좀비를 넣자면 어디다 넣을 수 있겠는데 절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We invited them to dinner' 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 'invite'의 목적어 자리에 them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좀비라고 부르고 잘라내야 되겠다. 두 문장 분리. The people didn't come, but we invited them to dinner. 이렇게 한 but이 들어가면 them이 자기가 들어갈 위치인 invited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 누구는? 수지는 어떤 사람이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언제 믿을 수 있어? 현재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 Suzy is the person whom I can trust. 좀비 자리는 I can trust her 라고 되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기해 두는 게 좋겠죠. 됐습니까? 어디에 들어있는 좀비를 때려잡아야 할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다음 중 맞는 문장, 틀린 문장 이런 쉬운 문제 많이 만나보셨죠? 됐습니까? 거기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좀비도 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거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다. 내가 만난 그 남자는 매우 재미있었다. 둘 중에 하나는 초간단 버전을 해야 될 것만 같이 생겼네요. 지금 바로 한번 recognize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지우야, 1번, 2번 중에서 초간단 버전 해야 될 게 몇 개가 보여요? 한 개가 보인다? 응. 하은이는 몇 개가 보여요? 한 개가 보인다? 어. 민준이 몇 개가 보입니까? 너도 한 개가 보입니까? 헤이, 다들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 다 동의하십니까? 다 한 개인가요? 초간단 버전은? 어? 어, 한 개입니까? 칼질 해볼까? 그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다. 누구는? 어떤 누구다? 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 였겠죠. 독립되어 있을 때는. 그쵸? 근데 얘가 관계사절로 바뀌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도 끊을게 보면, 어떤 누구는? 오케이. 내가 언제 만난 남자가? 내가 과거에 만난 남자가 언제 재밌었다? 과거에 매우 재밌었다. 매우 웃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이 그는 매우 재미있었단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말 보고도 대충 어떤 식으로 문장이 구성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이 문법에 대해서 관계사 문법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가 높은 거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자꾸 언제 웃겼는지 언제 만났는지 이 얘기를 왜 한다? 관계사 문법은 관계사가 뭐 플러스 인칭대명사 될 거기 때문에 접속사 플러스 인칭대명사의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소유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접속사 문법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해야 될게 뭐의 일치?
시제 일치란 시제를 똑같이 맞춰주라는 게 아니라 했어. 말이 되도록 동사들이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 이런 것이 시제 일치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는 언제 가준 거죠? 언제 좋아하는 거죠? 현재 좋아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뜨뜨르르르. 그는 가수다란 말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그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he is 원래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문법대로 하면 이거 해야 돼. 근데 여기에다가 뭐 해도 상관은 없겠다. He's a singer. He's a singer. He's a singer. 둘 다 일단 맞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inger는 singer인데 어떤 whom? 아, 그거 쓸 거야? 아, 쓰라고 했네. A lot of people like him 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he is the singer whom a lot of people lik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whom, who, that 하나 남았네. 생략. 됐습니까? He is the singer a lot of people lik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요. Who, whom, that 생략이야. 됐습니까? 선행사가 사람이고 관계사가 목적격일 때 선택지가 제일 많아요. 네 가지 who, whom, that 생략이야. 그 다음 많은 게 선행사가 사물이고 관계사가 목적격일 때는 which, that 생략. 세 가지 선택지가 가능합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that is the oh, 내가 건축가 나왔다.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That is the building I built.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 내가 저 빌딩을 지었다? 오케이, 그렇죠. 내가 그 건물을 지었다라는 표현은 I built the building 또는 I built that building이고요. 얘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이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것은 뭐다? 건물이다. 어떤 내가 지었던 저것은 내가 지었던 건물이야 이고요. 이 자리에 선행사가 더 빌딩이니까 이 자리에는 뭐였다? which, that 생략이 가능하다. 선행사가 사물이고 관계사가 목적격일 때는 which, that 생략. 선행사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뒤에 주어동사가 있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건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who, whom, that 생략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학교에서 관계사 열심히 배우고 계시죠? 니네 네 명은 학교에서 투 부정사의 형용사 대명법 열심히 배우고 계시죠? 아니 말고 쟤는 학교가 달라. 재밌죠? 재미가 없어? 왜? 아, 진도를 안 나가고 있다. 뭐 앉으르이자 뭐 함께 놀 친구 뭐 이런 거는 뭐 잘 하고 있지. 그렇지? 아이 다 배운 거잖아. 같이 놀 친구가 뭐였더라? A friend to play with 해야 되지? 앉을 의자는 A chair to sit on 해야 되죠. 저러고 있죠 또. 다시 한번 봐라. 그래머 타파 원 또 갖다 버렸지 너. 깜짝 놀랐지 내가 어떻게 아는지. 죽는다 책을 왜 버려. 자, 관계대명사 위치입니다. 관계대명사 위치는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된다고 배웠어요. 됐습니까? 소유격은 안 돼요. 됐습니까? 소유격은 아, 예? 아 미안합니다. 내가 만난 남자 재밌었다. 미안합니다. 하면 되죠 뭐.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일단 총안단 버전은 he was very funny고요. 여기서 일단 he 대신에 뭘 일단 쓰고 the man 쓰고요. 여기서 이제 꾸며야 되겠죠. 그래서 whom I met. The man whom I met was very funny. He was very funny. 됐습니까? whom I met을 문장 끝에 넣고 이름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관계사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자꾸 뭐할 능력을 주고 싶냐, 초간단 버전으로 보이는 거 같은 얘기, 뭐 관계사절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The man who whom that senior guy met was very funny. 됐습니까? 전체적인 시제는 이런 것들,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이런 것들, 이 녀석과 이 녀석들 조심해야 되겠다. 언제 만났는데? 과거에 만났는데, 과거에 만났을 당시에 매우 웃겼으니까 He was very funny. 기본 문장 어때요? 관계사 문법 아직도 어렵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뭐 관계사 문법은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묻는 게, 네, 선생님이 뭐 그런 얘기 했잖아. 니들 대충 뭐 초등학교 때는 뭘 해야 되는 거고,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뭘 해야 되고, 고등부 올라가서는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중학교 때는 꼭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그렇죠. 문법을 마스터 해야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영어에 다양한 파트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독해 능력이라든지 어휘, 듣기, 말하기, 문법,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문법이라 했어요. 문법이 다른 파트랑 다른 여러 가지 점이 있는데, 일단 문법은 어떻다 했다, 선생님? 문법이라는 파트의 특징은 첫 번째 어떻다? 위계적이라 했어, 위계적. 다른 말로 하면 문법 파트는 마치 어느 과목하고 비슷하다? 수학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수학과 어떤 점이 문법이 비슷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덧셈 뺄셈 모르는 친구가 곱셈 나눗셈 할까요?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의 것을 모르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하지만 문법이 쉬운 이유는, 문법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문법은 끝이 있다 그랬어요. 문법은 니들이 매수 중학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법 공부하고 앉았으면 망한 거라 보면 돼. 난 망했구나. 학교 선생님이 투부정사라 그러는데, 투부정사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사람은 설마 없겠지. 현재 분사라 그러고 있는데, 야 이거 분사의 명사 수식이지 이러는데, 그게 뭔 소린지 모르고 앉아있다. 오케이. 그런 건 없어. 끝이 있어. 끝이. 중학교 3학년 때 끝내야 돼 문법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선생님? 야 이거 이 대승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할 수 있지? 목적격이잖아? 이러고 지나간다니까? 그냥? 어, 이거 대신에 이 대 대신에 위치 돼? 안 돼? 위치 안 되지. 이거는 접속사 대시잖아. 이러고 지나간다니까 그냥. 알겠습니까? 그럼 그때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다시 뭐 대세 뭐 접속사 대, 뭐 관계대명사 대, 뭐 이거 찾아보고 있을 겁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법은 반드시 중학교 때 마스터를 하셔야만, 그 뭐 니들 60, 뭐 대학 갈 때 60%는 뭐로 뽑고 40%, 지금은 좀 뭐 60% 넘더라. 60% 이상은 어떤 식으로 뽑는데요, 대학 가는 친구들? 이게 수시고, 이게 정시죠. 정시 쉬운 말로 하면 수능이죠. 이게 점점 높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언니 있나? 너는 언니 있으니까 이제 열심히 열심히 자율학습하고 있어갖고 넌 좋지. 넌 좋잖아. 언니 열심히 자율학습하고 있어갖고. 아니 안 좋아요. 놀 사람이 없어요. 아,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졌다. 네가 해야지.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수시로 한다 이런 얘기 왜 하느냐. 학교 수시로 하는 건 뭐 나도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데 결국 수시로 한다는 얘기는 니네 반 친구들이 다 너의 경쟁 상대가 된다는 얘기야. 같이 공부한 한 반에 있는 친구,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다 경쟁 상대란 말이야. 응? 밟고 올라서야 할, 나쁘게 얘기하면 밟고 올라서야 할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친구들은 최소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얘기라서 모르겠죠 그냥.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관계되면서 위치입니다. 뭐 주격이니 뭐 목적격이니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소유격은 안 된다 라는 얘기 했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주격과 목적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성된 문장에 있는 위치가
목적격인지 주격인지. 자, look at the doll. It looks like Jenny. 0단계. 그 인형을 봐라. 그것은 제니 같이 보인다. 됐습니까? 그것은 제니 닮았네. 이 말이죠. 1단계. 그 인형을 봐라. 됐습니까? 요, 웬만하면 한 번쯤 여기 이 녀석이 될 만도 한데. 계속해서 뒷문장이 관계사절 되는 게 좀 자연스럽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추가 질문한 건 벌써 답을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이 문장 완성되고 나서 어딘가에 위치가 있을 건데 그 녀석은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소유격이야? 라고 묻는다면 무슨 격이겠어? 당연히 주격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얘를 위치로 바꾸고 막 이 하지 마시고요. 이 녀석이 위치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얘를 위치로 바꾸는 게 3단계인데 3단계랑 4단계가 같은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 같다? 내가 사용한 관계사가 무슨 격인 경우? 주격인 경우. 됐습니까? 주격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동사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look, 완성된 문장은 뭐가 되겠다? Look at the doll which looks like Jenny. 제니처럼 보이는 그 제니 닮은 그 인형을 한번 봐라. 됐습니까? 못생겼겠다. 그치? 아,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인가? 오케이, 넘어가고요. 내 취향은 아니야. 됐습니까? 좀 빈티나 보이던데 나는. 넘어가고요. 됐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자꾸 나온다. Look at the doll which look like Jenny 해놓고 자꾸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니까요. 됐습니까? 더 더는 틀림없이 안만 길어봤자 it입니다. 그러면 it looks 해야지 현재 시제 does가 들어가 있는 동사의 형태를 꼭 쓰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자 얘를 이제 문법적으로 이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모든 말을 다 해보자. 이 관계대명사 위치에 대해서 뭐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보자. 일단 선행사가 사물이죠. 됐습니까?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에 사용된 거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후나 훔 같은 거 못 올 거고 위치를 썼고 됐습니까? 그 다음 무슨 격이야? 주격이죠. 오케이. 내가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 그랬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걸 모두 고르세요 라고 묻는다면 위치 말고 딱 하나 남았네. 위치 말고 뭐가 가능하겠다? 위치 또는 that이 되겠죠. 됐습니까? which looks like Jenny 하든지 that looks like Jenny 이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생략은 안 돼요. 목적격일 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주격인지 목적. 야 주어 자리에 있었던 녀석이 위치됐잖아. 그러니까 주격이라고 한다니까. 생략 안 된다니까. Look at the doll looks like Jenny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3, 4는 뭐야? 이거 뭐 한 거지 내가? 뭔? 예, 지가 막 정신없이 써놓고 지가 몰라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좀 그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Can you see the rabbit? It is hopping in the grass. 0단계. 너는 그 토끼를 볼 수 있냐? 더하기? 그것은 잔디밭에서 깡총깡총 뛰고 있는 중이다. 1단계. 잔디밭에서 깡총깡총 뛰고 있는 토끼를 너는 볼 수 있냐? 했으니까 어휴 얘가 어떤 시로 바뀌었네. 오케이. 그 다음에 형광펜 들고 뭐 The rabbit이랑 it 하는 순간 우리가 사용할 관계사는 무슨 격이다? 주격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아유 재미없게 생겼다. 계속해서 선행사가 문장의 끝에 있고 그 다음에 관계사로 바뀐 녀석은 계속 주어 자리에 있네.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 대신에 얘를 쓰고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뭐가 된다?
Can you see the rabbit which is hopping in the grass? 하고 물음표 안 쓰면 틀렸어. 주절이 어느 문장이야? Can you see the rabbit이 주절이죠. 주절은 무슨 문이야? 의문문이죠. 여기 마침표 찍어놓으면 어떡합니까? 됐습니까? 이런 것들 마침표 했는지 물음표 했는지 전부 다 어떤 시험에서 점수로 반영돼? 서술형 수행평가에 점수로 다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물음표 하나도 안 하면 틀렸다고 맨날 얘기한 겁니다. 니들 언제부터? 초딩 때부터. 그래도 저렇게 물음표 안 하는 놈들이 있죠. 그치 민준아? 이런 시험 문제, 이런 문제 물음표 안 하는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 어떻게 생각해? 그렇죠. 나한테 정신교육을 덜 받은 거죠. 그렇죠. 넌 어때? 정신교육 제대로 받았어? 좀 더 받아야 돼. 좀 더 받아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좀 더 해드릴게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이 미리 관계대명사라면 규칙이 좀 많으니까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요. 갑자기 내가 얘를 보고 뭐 이렇게 묻죠. 1번이냐 2번이냐 다른 말로 하면 얘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 물어보겠죠. 이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현재 분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이 깡총깡총 뛰다라는 동사였는데 거기다 ing 붙이면 뛰는 중인이란 뜻이 되기도 하고 뛰는 것이 되기도 하는데 뛰는 것일 때는 깡총깡총 뛰는 것 그거 이렇게 되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니까 얘는 동명사 이 뜻으로 쓰였을 때 동명사라는 문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참 싫어하는 이름이죠. 이 이름 뭐뭐 하는 중인으로 쓰였을 때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부른다? 현재 분사라 그랬는데 나는 현재 분사라는 말 대신에 자꾸 뭐뭐 하다가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뀌었다 그랬더라? 어떤 시로 바뀌었다 그랬죠? 자,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그래서 뭐 지금 하고 싶은 우리말로 쓰면 너는 느는? 이런 문장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 넌 볼 수 있니는 뭐 당연히 can you see 무엇을 the rabbit. 자, 잔디밭에서 깡총깡총 뛰고 있는 이란 말은 잔디밭에서 깡총깡총 뛰다라는 말로부터 왔죠. 그렇죠. 잔디밭에서 깡총깡총 뛰다 hop in the grass. 지금은 이제 틀린 문장인 거죠. 지금 일단 뛰다가 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다가 얘를 어떻게 해주면? 자, 그러면 hopping in the grass의 뜻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잔디밭에서 깡총깡총 뛰는 것 또는 잔디밭에서 깡총깡총 뛰고 있는 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완성된 문장은 이렇게 돼 있어. 됐습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이거 무슨 격이라서? 주격이라서 생략할 수 없죠. 그런데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뭐가 보입니까? 비동사가 보이죠. 그쵸?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는데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which is가 생략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게 왜 돼? 이게 왜 갑자기 사라질 수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묻는다면 hopping in the grass의 뜻이 잔디밭에서 깡총깡총 뛰고 있는 이라는 무슨 시 덩어리야? 어떤 시 덩어리인데 어떤 시가 길어 짧아? 어떤 시 길면 어디로 보내놓으면 돼? 뒤로 보내놓으면 되니까 이거랑 Can you see the rabbit which is hopping in the grass? 하고 Can you see the rabbit hopping in the grass? 하고 똑같은 뜻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너는 이게 이번에 시험에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나 이거 갑자기 뭐 하고 싶어졌는지 알아? Can you see the rabbit hopping in the grass? 뭐 하고 싶어졌냐면 1, 2, 3, 4, 5가 하고 싶어졌어. 1형식이야? 2형식이야? 3형식이야? 4형식이야? 5형식이야? 5-라고 해야지, 그치? 그렇지! 5-2지. 5-2,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됐습니까? 얘가 분명히 목적어니까 일단 목적어 있으니까 최소 몇 형식까지 갔다?
3형식까지 갔죠. 근데 뒤에 이거 내가 문장의 주어가 이 행동을 하는 거야? 목적어가 이 행동하는 거야? 목적어가 이 행동하고 있죠.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목적어의 상태, 목적어의 정체를 나타내는 말을 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렀다? 목적격 부호라 불렀죠. 목적격 부호가 있으니까 이거는 5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이제 이번에 할 때 현일중학교는 그 문장의 형식하고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하고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지금 방금 전에 뭐 했다고 위치는 생략이 안 되는데 위치 is 생략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얘가 깡총깡총 뛰고 있는 토끼를 할 수 있는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예방접종이니까 뭐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됐습니까? 또 인상 쓰지 마시고요. Did you like the meal you had it at the restaurant? 0단계. 너는 그 식사가 마음에 들었냐? 너는? 그렇죠. 이거 대신에 뭘 써도 되는 거야? 되는 거죠. 얘는 뭐 대신 온 거야? The meal 대신 온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0단계 다시 해보면 너는 그 식사가 마음에 들었니? 너는 그 식사를 그 식당에서 먹었었다. 됐습니까? 1단계. 그렇죠. 네가 그 식당에서 먹었던 식사는 마음에 들었었니? 됐습니까? 그래서 밑줄 칠 부분은 더 밀과 이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관계대명사 절된다 했으니까 얘 대신에 위치 쓰면 되겠고 얘가 여기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일로 자리를 옮기고 주차를 더 밀 뒤로 집어넣고 물음표 안 하면 틀렸죠. 맞죠? Did you like the meal which you had at the restaurant? 됐습니까? 동훈아 먹이고 있는 거지 정확하게? 오케이. 그래서 답이 뭐라고? 응. Which you had at the restaurant. 그래서 여기에 위치가 들어가고 it은 사라져줘야만 합니다. it이 있으면 좀비니까. 됐습니까? 좀비 자꾸 강조하는 거 보니까 얘 무슨 격 관계대명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그렇다면 위치 대신에 할 수 있는 건 위치 that 생략. 됐습니까? 위치 that 생략이다. Did you like the meal you had at the restaurant? 이 버전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위치 that 그리고 생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지금까지 한 거 The doll 사람 아니죠? 인형이니까 The rabbit 사람 아니죠? 토끼니까 The meal 사람 아니죠? 식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내가 뭐 여기에다가 형광펜 어딘가 칠할 건데 사람에는 형광펜 칠할 일이 없어. 여기가 이과의 제목이 뭐니까? 관계대명사 위치니까. 됐습니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관계대명사와 함께 써라.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이게 완성된 문장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건가 라는 완성된 문장을 우리말로 먼저 상상해 보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규칙 배운 규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보기에는 Can I fly, Justin took, You are going to read지 이놈들아. Be going to 뒤에 뭐 동사의 과거형이냐? 동사 원형이 와야지. 됐습니까? 대충 뭔 뜻인지 뭐 모르는 거 없죠? 오케이. 자 그럼 1번 Penguins are birds 했어. 그러면 이거 완성된 문장을 우리말 해석으로 먼저 만나보면 그렇죠. 펭귄은 새다 이랬는데 어떤 날 수 없는 이라고 얘기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birds which cannot
fly. Penguins are birds which cannot f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펭귄이 새인 거 팩트죠. 그래서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언제 못 날아? 언제 무슨 시제 못 날아야지 팩트야? 현재 시제죠. could not 이딴 거 있으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Penguins are birds which cannot fly. 그러면 여기에 선택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방금 전에 선생님이 프린트 해준 거 보면 거기에 이런 것들 막 써 있죠. 특히 이번에 여러분들 뭐 관계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나눴다. Penguins are birds.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알맞은 거 다 고르란 말이죠. 그러면 후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죠. 훔. 될 리가 없죠. 왜? 얘 쳐다봤으니까. 된다 안 된다. 되죠. 위치. 되죠. 생략 돼 안 돼. 생략 되는지 안 되는지 얼른 여기 쳐다보면 되겠죠. 그렇죠. 생략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여기를 왜 쳐다보라 그랬을까? cannot fly의 뜻이 뭐고? 날 수 없다죠. 그러면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무슨 격임을 증명했어? 주격이죠. 주격. 됐습니까? Penguins are birds which that cannot fly. 됐습니까? 만만치 않지만 선생님이 미리 예방접종 해드리고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쉬운 문법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어려운 건 아닙니다. 됐습니까? 계속된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관계사 문법을 여러분들이 정복하면 영어 문법에 아주 큰 산을 하나 넘은 거니까. 알겠습니까? 어디 가서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What's the name of the book? 그래서 이거 완성된 문장의 해석은 뭐겠다? 네가 읽을 예정이 다 해서 다짜 떼야 되는 거죠. 네가 읽을 예정인 그 책의 이름은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겠다? What's the name of the book which you are going to read? What's the name of the book which you are going to read?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밑줄 꺼놓고 됐습니까? 이 자리에 위치 대신 올 수 있는 거 후, 훔, 댓, 생략, 위치 중에서 일단 뭐 얘 쳐다봤으니까 일단 후, 훔은 탈락이죠. 그리고 댓은 되겠죠. 그렇죠? 위치 댓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쳐다봤죠. 그렇죠? 생략 돼, 안 돼? 되죠. 그래서 위치 댓 생략이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What's the name of the book you are going to read? 하고 이 자리에 절대로 it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좀비 때려잡아라. 됐습니까? What's the name of the book which you are going to read? That you are going to read. 생략 you are going to read. What's the name of the book you are going to read? 그래서 which, that 생략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여러분 혹시 코딩 해봤어요? 코딩? 초등학교 때 뭐 간단한 코딩 뭐 해보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 코딩 해보면 뭐 이렇게 뭐 쭉 하다가 뭐 if 해갖고 뭐 yes면은 뭐 일로 가고 no면은 뭐 이쪽 길로 가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이게 목적격이니 yes. 그렇다면 that 생략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요즘 인공지능이 되게 잘하던데. 자, 3번 문장. 우리말로 뭔 얘기하고 싶냐? Have you seen? 반갑죠? Have you seen the photos? 너는 사진을 본 경험이 있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경험적 용법이겠죠. 사진 본 적 있냐? 사진은 사진인데 어떤 사진? 저스틴이 찍었었던. 언제 찍은 사진을?
과거에 찍은 사진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험적으로 본 경험이 있냐. 그래서 본적이니에 선택된 시제는 무슨 시제라 해야 되고 현재 완료 저스틴이 찍었다라는 표현은 당연히 무슨 시제라 해야 된다. 과거 시제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takes가 아니고 took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Have you seen the photos which Justin t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제 which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니? 그랬더니 그렇죠. 여기 자리에 who나 whom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녀석은 한 대 맞아야죠. 그렇죠? 뭘 쳐다보고 이 자리에 which 대신 who, whom이 된다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얘를 쳐다보고 그러나 봐. 응? 얘를 왜 쳐다봐? 됐습니까? 그래서 어딜 쳐다보고 the photos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who나 whom 이런 거 안 되고 which, that 되고 그 다음에 생략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기 쳐다보면 되죠. 생략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which, that 그리고 생략이 가능하죠. 주어 동사 여기 있네요. You are going to read. 주어 동사 여기 있네요. Justin took. 좀비 자리는 which Justin took them 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which that 생략. Have you seen the photos Justin t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요런 문제 참 좋아하죠. 어색한 부분을 뜯어 고쳐라.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자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제일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뭐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틀린 것 같다 보이기도 하고 뭐 여기가 혹시 틀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니까 손이 막 떨리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자 그래 접근하는 방법은 일단 당연히 0단계 하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엔 뭐 해야 되냐 끊어읽기 해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어쩌고 저쩌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어쩌고 저쩌고 소유격 관계대명사일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어쩌고 저쩌고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분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 배웠던 규칙들이 있죠. 우리가 배우는 건 윷놀이하는 규칙을 배우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뭐 내가 신나게 던졌는데 윷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거를 뭐 저쪽 끝까지 코너까지 갖다 놓으면 그건 돼요 안 돼요? 그건 뭐가 나왔을 때 할 짓이죠. 그쵸? 그 한 단계 전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런 규칙들에 따라서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이런 규칙이 적용돼야지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관계사니까 끊어읽기 할 때 이 부분 잘 찾으시고요. 됐습니까? 자, I like the house who has many windows. 0단계? 자 바로 뭐 이걸 다 정리해서 해석할 생각 하지 마세요. 끊어읽기 순서대로 해석합니다. 누가 다? 난 좋아하는 거죠. 뭘 좋아해요? 집을 좋아하는 거죠.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죠. 많은 창문을 갖고 있는 그 집이 마음에 든다. 됐습니까? 뭐 집 보러 다니는 거야.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20살 대학교 들어와갖고 이제 자취방 알아보러 다니는데 뭐 이 방도 보고 저 방도 보고 다방 켜가지고 이 방 저 방 막 반할 봤는데 아 나 창문 되게 많은 집 있었는데 그 집이 제일 마음에 들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I like the house who has many windows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네가 왜 있냐 그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which 또는 that 또는 생략돼야 한대 될 리가 없고 눈여겨봐야 될 건 이 자리에 have 써 있으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who 대신에 which 또는 that 써야 되겠죠. which has many windows, that has many windows. 그래서 선행사가 사물이고 격이 주격일 경우에 which, that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which has many windows 또는 that has many windows. 됐습니까? have 써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근데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라는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게 뭐 하나 있지 않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am gave Sora a cute dog which were black and white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0단계 누가 다?
gave, whom, what, he, 어떤 개, 어떤 개 새끼, 어떤 개 새끼를 줬대요? 귀여운, 그렇죠. 귀여운 개 새끼이기도 하고 또 검고 하야 얼룩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얼룩이. 됐습니까? 샘은 소라에게 얼룩이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를 주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gave가 맞냐 틀렸냐 살펴보면서 봐야 될 건 요 녀석 보면 되겠죠. 맞아 보입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어 cute dog 안만 길어봤죠? 이시죠? 그렇죠? 두 문장 분리해보면 뭐가 됩니까? Sam gave Sora a cute dog and it was black and white 해야 되겠죠. 자, 이 위치를 보고 무슨 격이라고 불러요? 무슨 격 관계대명사요? 그렇죠. 목적격이죠. 뒤에 was black 이란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동사 앞에 목적어죠. 그렇죠? 동사 앞에 목적어죠. 목적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놈 새끼들아. 주격이죠. 주격. 주격 관계 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주의해야 될 사항.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뭐가 나올 텐데? 동사가 나올 텐데 그 녀석의 형태를 주의하라는 게 문제로 나와 있죠. It were black and white. 말이 됩니까? It was죠. 두 문장 분리. 두 문장 분리. Sam gave Sora a cute dog and it was black and white. It were가 웬 말이냐? 됐습니까? 몇 학년 문법? 중일 문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의 형태를 주의하라는 게 바로 이런 문제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skirt which Sally bought it yesterday was pretty. 0단계. Sally가 어제 샀던 치마는 예뻤다. 됐습니까? 셀리가 어제 샀던 치마는 예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끊어 읽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버전은 뭐다? It was pretty. 더 줄일 수 있죠. 초간단 버전이라니까.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 초간단 버전. It was pretty. 그거 예뻤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더 스커트 사물이니까 위치 문제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뒤에 땅콩 그림이 그려지네. 그쵸? 그러니까 이 위치는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상황. 뭐? 좀비 때려잡아야죠. 미친 좀비가 나타났죠. The skirt which Sally bought yesterday was pretty.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전형적인 좀비가 있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리게 만든 거를 잘 구경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건 난이도가 별로 어렵지 않은 겁니다. 이 정도 난이도면. 됐습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계속 얘기했어. 야, 주격 관계 대명사는 어때야 된다. 뒤에 동사가 나올 건데 형태 주의하라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일단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떻게 찾는다 뒤에 주어동사가 있을 거군데 그런데 선행사가 다시 등장하면 좀비인 경우가 있어. 좀비니까 반드시 때려잡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하나는 뭐 그냥 제일 쉬운 유형입니다. 사물인데 사람과 어울리는 관계사를 썼는 경우 who, whom 이런 거 안 되고 which, that.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얘기하면 which 될 거고 that 됩니까? That Sally bought yesterday. The skirt that Sally bought yesterday was pretty. 됩니까? 당연히 되죠. 그 다음에 얘 쳐다봤으니까 후, 훔이 된다는 얘기는 할 사람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생략 됩니까? 생략 되죠. 왜냐하면 목적격이니까. 그래서 The skirt Sally bought yesterday was pretty.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생략하면 영어가 익숙한 사람한테는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생략된 걸 막 보여주면
The Scott Sally boat yesterday. 어떻게 보이냐, 여러분 눈에. 이렇게 보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해석하라 그러면 애들이 막 헤맵니다. 그 스커트는 셀리가 어제 샀다 이래버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얘를 어찌 해야 될지를 몰라 지금. 샀다가 아닌 거야. 아 여기에 이게 있는 거구나. 어 여기에 위치나 또는 뭐가 생겼댔구나. 대시 생겼댄 거구나. 샀었단데 얘 때문에 샀었던 셀리가 어제 샀었던 치마 안만 길어봤자 it was pretty구나 이 문장은. 그러니까 문장 해석의 뼈대는 뭐냐,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그거 예뻤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누군가가 그거 예뻤어 이러면서 지나갔어. 내 뒤쫓아가면서 뭐가 예뻤는데 그러겠지. 그럼 걔가 the skirt was pretty 했어. 근데 스커트가 이 세상에 많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어떤 스커트가 예뻤는데 하면 그제서야 the skirt Sally bought yesterday was pretty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됐습니까? 관계대명사는 왜 사용하는 걸까요? 한 문장 속에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배우는 입장에서 한 문장 속에 정보가 많이 담겨 있으면 싫겠죠.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니들이 싫어하니까 이제부터 이제 미국 사람들, 영어를 쓰는 사람들 이제부터 아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이제 새학기 시작해서 관계사 너무 어려워하니까 이제부터 관계사 쓰지 말자. 그러겠죠. 그럼 정말 좋겠죠. 그렇죠? 방법이 하나 있어. 그렇죠? 지우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나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관계사 사용 금지법을 만드는 거야. 그치? 화이팅!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있잖아. 네가 미국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어느새 막 영어 졸라 잘하게 되겠지. 그치? 그럼 관계사 막 누워서 막 식은죽먹기처럼 막 쓰겠지. 그치? 그럼 너한테 막 관계사가 엄청 쉬워지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관계사 금지법을 만들고 싶겠어? 난 잘하는데? 니들도 한번 고생해봐라. 그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답니다. 자, 칼질하기. 나는 말을 할 수 있는 새를 갖고 싶대요. 누가? 오케이, 어떤 무엇을? 말을 할 수, 언제 할 수 있는 새야? 현재 할 수 있는 새. 난 그거 갖고 싶어. 이 말이네요. 그렇죠? 난 그것을 갖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이네요. 됐습니까? 자, 근데 원한다 그건 그 단어 너무 많이 썼잖아. 그거랑 똑같은 표현하는데 쓸 수 있는 뭐 딴 것도 배웠지. 그치? 그 다음 2번 칼질. 그는 그가 잃어버린 열쇠를 찾았다. 누가? 어떤 무엇을? 언제 잃어버린 걸? 언제 찾았겠어? 현재 찾았거나 뭐 과거 찾았거나 그건 크게 관계가 없네요. 어쨌든 잃어버리는 건 일단은 과거라 해야 돼. 됐습니까? 관계사 문법은 뭐 플러스 뭐로 될 수 있다. 접속사 플러스 인칭 대명사가 된다 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접속사 문법 안에 접속사 문법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나는 일단 뭐 맨날 하는 거 I want to have 하면 내가 갖고 싶다가 되겠죠. 근데 이거 want 말고 물론 이거 한다고 틀리는 건 아닌데요. 모두 가능하다. I 할 때 됐어. I would like to have. Would like 무슨 뜻이다? 원하다였죠. 됐습니까? 이거 줄여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죠. I'd like to have. 이게 갖고 싶다라는 표현이 되죠. I want to have. I'd like to have. 됐습니까? I'd like to have what? I'd like to have what? A bird. Which can. 자, 니들이 이걸 쓰는 순간 위치에 대해서 얘기할 것들 준비해놔. Which can. 나 말하다가 많잖아. 뭐 할래? Speak 하면 제일 낫겠네. I'd like to have a bird which can speak. 물론 뭐 여기에서는 say는 어색해요.
stay는 어색해서 안 쓰고요. 대신에 뭐는 가능하겠다. talk는 가능하겠습니다. which can talk, which can speak. 여기 이 자리에 ten이라든지 say는 좀 어색합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영어는 누가 안다고요? 입이 안다고요. 맞습니까? which can speak, which can talk. 이거는 자연스러운데 which can say, which can talk, tell 이건 좀 이상해요. 맞습니까? I'd like to have, I want to have a bird which can speak, which can talk. 이런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기해줘. 여기 뭐? 됩니까? 당연히 되겠죠. 생략됩니까?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 또는 뭐, which 또는 that. 됐습니까? which 또는 대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어떻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어느 쪽 보고 한마디 해야 되고 이쪽 보고 한마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보고 한마디 하셔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hich 또는 대신 이유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라서 후훔 이런 거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 쳐다보고 뭐라 그래야 돼? 저 위치나 대시 주격이니까 생략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위치 또는 that. 됐습니까? 자, 이 can은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맞습니까? That are able to speak. 됩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is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무슨 격이니까? 주격이니까 뒤에 나오는 뭘 조심하라고요? 동사를 어떻게 조심하면 되는데요? 선행사 앞만 길어봤자 해보라고요.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야? It are able to speak야? It is able to speak야? 됐습니까? 이 자리에 are 따위 와 있으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Which is able to speak? That is able to speak. 응? 응? 이거 무슨 격인데? 아, 뒤에 이런 게 있으면 목적격이구나. 주격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요렇게 된다. 아까 그랬어. 주격은 생략 못하는데 주격 플러스 뭐는? 비동사는 한꺼번에 생략할 수는 있다. 됐습니까? 관계대명사는 규칙이 좀 많다. 됐습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익혀야 될 필요가 있다. I'd like to have a bird which is able to speak. I'd like to have a bird able to speak. able의 뜻이 뭐죠? 가능한. 무슨 시야? 어떤 시?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which is able to spea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무슨 시제로 찾았다 그럴까? 과거 시제로? 그러면 누가 더? he found what? the key. the key는 key인데 the key니까 저 이딴 거 쓰면 안 되겠죠? which he lost it 하면 절대로 좀비 때려잡으시고요. he found the key which he lost.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오케이. 일단 that은 되겠죠? 생략됩니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found the key he lost. 됐습니까? 이 버전도 가능한 이유. 무슨 격이라서? 목적 격이라서 생략할 수가 있었다. He found the key he lost.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이 여러분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써있으면 아무 표시도 없이 써있으면 막 해석하는데 막 이거 도대체 찾았다 그런 건지 잃어버렸다 그러는지 막 해석 헷갈려 합니다. He found the key he lost. 뭐 찾았다 그랬다가 저 뒤에는 잃어버렸다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해석하냐. 그는 그가 찾았던 열쇠를 잃어버렸다. 이 문장의 끝은 찾은 게 돼야 돼요? 잃어버린 게 돼야 돼요? 찾은 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사가 있는 경우 여러분들 자 해석이 한 단계 어려워지는 문법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디 배워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뭐 여기에 이따 생략된 건 없고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원래는 자 지금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언제 찾았어? 과거에 찾았죠? 오케이. 그럼 여기는 원래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 He found a key which he had lost.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자 추측. 얘를 보고 무슨 시제라고 할 것 같이 생겼어요? 아 현재 완료라고 할 것처럼 생기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래야 되지 않나? 이걸 보고 무슨 시제라고 할 것 같이 생겼어. 뭐라고? 그래 과거 완료라고 한다고 해. 과거 완료는 언제 쓰는 걸까? 자 우리 현재 완료는 이렇게 해서 여기 뭐라고 썼더라? 여기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죠. 그쵸? 그러면 과거 완료는 과거에서 응.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여기에 찾은 거야 잃어버린 거야? 찾은 거죠. 그쵸? 여기는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 하면 대과거라고 배울 예정이에요. 별거 아니겠죠? 현재 완료면 과거 완료야. 그렇죠. 여기 딱 제가 컨트롤 X 컨트롤 V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떼가지고 한 단계 과거로 딱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언제 배울 거냐? 중3 때 배울 건데요. 그렇죠. 별거 아니네요. 됐습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에 뭔 일이 있었다는 얘기하고 싶으면 헤드 플러스 PP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2 때 배우는 문법이 다르니까 됐습니까? 나머지 찌끄러기 남은 거 중3 때 이렇게 긁어먹으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중2가 중요합니다. 아주 뼈다구가 되는 것들 특히 뭐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추리면 지금 얘기하는 뭐 현재 완료 시제 그 다음에 또 뭐 관계사 문법 그리고 2학기 때 중요하게 다루게 될 수동태 그 다음에 분사의 명사수식 요 정도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역동사니 뭐 이런 얘기 할 건데 그거 조금 어려우니까 팔로잉 잘 하십시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관계대명사 대세를 다 배우셨잖아. 우리도 따라가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관계대명사 생략은 배웠을 리가 없죠. 여러분들 주격만 배웠으니까 목적격 안 했으니까 그래서 1교내는 일단 어디까지 할 거냐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조금 하고 나서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자 어쨌든 관계대명사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것들인데요. 선생님이 설명이 좀 할 게 많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뭐 별 거 아닌 거긴 한데 그래도 뭐 설명할 게 좀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을 자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중2 때는 자 관계대명사 대 중2 때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제외한 다른 관계대명사는 뭐가 있더라? Who, whom. 그다음에 뭐 하나 남았는데 which. Who 대신에 that 쓸 수 있다고요. Whom 대신에 that 쓸 수 있다고요. Which 대신에 that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배워요. 근데 선생님이 좀 불안하게 뭐라고 이런 거 해놨어? 이 말을 붙여놨어.
됐습니까? 그럼 중3 때는 뭐라고 하냐? 중3 때는 이 자리에는 that을 쓰면 안 된다는 거 배울 예정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당장의 목표는 이번 시험 잘 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데 원래. 뭐 어쨌든 후스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 훔, 위치 자리에 that을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라고 배웁니다. 그럼 두 번째 자 여러분들 that 이미 배웠으니까 여기에 설명 나와 있는 거 미리 좀 보면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 최상급 뭐 소수 이런 게 있을 때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한다. 선행사가 everything, nothing, 무슨 무슨 thing일 때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한다.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동물일 때 관계대명사 that을 쓴다 라고 돼 있는데 혹시 뭐 이런 거 선생님들이 학습지에서 주신 적 있어요? 없습니까? 그럼 이것까지는 얘기 안 했단 얘기인데 자 지금 이거를 이 책에는 이렇게 박스를 해가지고 이 세 가지 경우가 모두 that을 쓴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 이렇게 좀 나눠줘야 돼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 번호를 쓰면 1번 2번 경우가 있고 3번 경우가 있는데 3번 경우에는 어떤 경우다 100%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가 3번 경우 읽어보면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동물 또는 사람 플러스 사물인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한다. 100%. 자, 1번, 2번은 뭐냐? 1번, 2번은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됐습니까? 얼마 안 됐죠? 됐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이것도 that을 써야 한다라고 배웠어. 됐습니까? 이것도 100% 이 경우에 해당될 때도 that을 써야 한다고 배웠는데 뭐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뭐 어떤 언어의 문법이라는 것이 자연과학과는 다르다 했죠. 사람들의 약속이 바뀌면 규칙도 서서히 변하는 그런 학문이라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100%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실제 언어에서는 이게 무조건 이 1번과 2번 경우에는 that을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who, whom, which 같은 걸 써도 틀리지 않았다 라고 가르치는 게 좀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편의상 98%라고 할게요. 그냥 98% that을 써야 하는 경우다. 그리고 또 지우 또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러면 도대체 뭐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매기지 그렇게 말고 비유적인 표현인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that을 써야만 한단 말이야. which나 who, whom 이런 게 오면 틀렸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원칙은 that을 쓰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who, whom, which 같은 걸 썼다고 해서 1번, 2번 틀렸다라고까지는 못한다 라는 얘기인데 그건 뭔 소리냐? 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뭐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자, 먼저 100% that을 써야 되는 경우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동물, 사람 플러스 사물일 때는 that을 써야 된다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경우를 보고 얘기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게 있다 치자 됐습니까? 그럼 일단 보라고 하겠죠. Look at whom. The boy. The boy는 the boy인데 who is running over there. Over there가 뭐 저기에서란 뜻인가? Look at the boy who is running over there. 이렇게 표현하면 돼. 됐습니까? 자 그런데 저기서 뛰고 있는 게 얘 혼자 뛰는 게 아니고 얘가 뭘 하나 끌고 나왔어. 됐습니까? 뭘 끌고 나왔을까? 고양이는 아니겠지. 고양이 이러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없고.
자, 저기서 뛰고 있는 게 남자애 혼자 뛰고 있는 게 아니고 걔를 데리고 산책시키면서 같이 뛰고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look at the boy and the dog. 자, 그러면 뛰고 있는 게 보이 혼자 띕니까? 아니죠. 독 혼자 띕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관계대명사를 선행사가 만약에 얘만 선행사면 후를 쓰는 게 맞고 또는 얘만 선행사라 치자. 그러면 뜻은 저기에서 달리고 있는 개를 보아라가 되겠죠. 얘만 뛰고 있으면 그때는 여기에 위치가 맞겠죠. 근데 달리고 있는 게 선행사를 찾아서 밑줄 그으세요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혼자 뛰고 있으면 후가 맞고 얘가 혼자 뛰고 있으면 위치가 맞는데 얘들 둘이 같이 뛰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뭘 쓸 수밖에 없다? that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당연히 얘들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day이니까 이렇게 또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사가 꾸미는 선행사가 이런 경우 뭐 플러스 뭐가 되는 거다? 사람 플러스 사물 또는 사람 플러스 동물이 되니까 이 자리에는 어쩔 수 없이 뭘 써야만 한다? that을 써야만 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후가 있거나 위치가 있으면 틀린 표현이라고요. 이해됩니까? 이게 무조건 that을 써야 하는 경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98%라 했죠. 98% that을 써야 하는 경우. 그거 보면 뭐 주저리 뭐 되게 어려워 보여. 됐습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자, 선행사가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래서 뭐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저를 만난 거죠. 그렇잖아요. 아님 말고. 됐습니까? 자, 그는 가장 잘생긴 사람이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1학년 때 이런 표현을 보고 무슨 급 표현이라 배웠죠? 최상급 표현이라 배웠죠? 최상급은 뭘 좋아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 영어 표현이면 He is the most handsome man 해놓고 요거 무슨 시제 내가 지금껏 만났다 요거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될 것처럼 생겼어. 당연히 현재 완료시제죠. 그래서 that I have ever met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자, 선행사에 밑줄 그어보세요 하면 이게 선행사죠. 그렇죠? 선행사가 평범해, 특별해, 특별하죠. 그래서 뭐가 붙어있어? 더가 붙어있죠. 그쵸? 그런 경우에 관계대명사 뭐를 쓰는 것을 선호한다? that을 쓰는 경우를 선호하는데 그렇다면 더를 쓰는 경우 한번 보자. 첫 번째 남자 the first man. 그쵸? 최고의 남자 the best man. 유일한 남자 the only man. 똑같은 남자 the same man. 됐습니까? 유일한 남자가 뭐라고? the only man.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이 ver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very가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very cold 이럴 때만 쓰이는 거 봤죠? very가 매우란 뜻도 있는데 근데 very를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바로 그란 뜻도 있어. 그래서 the very man이 그 매우 남자가 아니고 무슨 뜻이다? 바로 그 남자란 뜻이 있단 말이야. very를 매우란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이제. 그래서 그는 내가 저기서 만났던 바로 그 남자야 이런 표현 할 때 he's the very man that I met over there 이렇게 한단 말이야. 바로 그 남자 the very man 유일한 남자 the only man 똑같은 남자 the same man 첫 번째 남자 the first man the second man the third man 최고의 남자 the best man 최상급 더 좋아하죠. 유일한 이란 뜻의 only 더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하죠. 똑같은 이란 뜻의 same book the only book the very book 그 매우 책이죠. the very book이 뭐라고?
바로 그 책, 딴 책 말고. 얘들이 다 더를 좋아하는 시리즈야. 됐습니까? 최고의 책. The best book. 그냥 best book이 아니죠. 최상급 뭐 좋아한다고? 더 좋아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선행사가 이와 같이 the only book, the same book, the very book, the first book, the best book. 다 더 좋아하네? 이러면 관계대명사 뭐를 붙이는 걸 좋아한다? that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주저리 주저리 말로 써 있는 거를 말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뭐 최상급, 소수, the only, the very, the same, all 같은 게 선행사를 꾸며줄게라고 돼 있는데 영어는 누가 공부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어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지 말고 그냥 하나 간단한 거 만들어. The best book that I have ever read. 내가 지금쯤 읽었던 가장 훌륭한 책. The first book that I have ever read.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첫 번째 책. 내가 읽었던 유일한 책. The only book that I have ever read. 됐습니까? 내가 읽었던 바로 그 책. The very book that I have ever read. 됐습니까? He has the same book that I have. 그건 내가 갖고 있는 책이랑 똑같은 책을 갖고 있다. 저 새끼 나한테 훔친 거 아닌가? 됐습니까? 얘들이 더를 좋아해서 that을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everything, nothing, anything이겠네요. everything, nothing, everything, anything 이런 것들은 관계대명사 뭐를 좋아한다? that을 좋아한다. 뭐 이런 거 만들어 보면 되겠네. 그러면 이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이라고 묻는다면. 왜 뭐야? 오늘 10분만 더 하자. 쌤 좀 살려줘. 니들 시험 기간이라서 쌤이 할 게 많아. 쟤도 눈이 도끼는 되는데. 살려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 와우. 만수루가 만수루 애들한테. 아우 최고. 넌 살 수 있다. You can buy what? Everything. One thing in that you wanted to have. 이렇게 한다고요. 이런 경우에 선행사가 everything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만수로 갑자기 망했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는 뭐로 바꿀까? You can buy nothing that you want to buy.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행사가 everything, nothing, anything. 자, 그래서 얘 들어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 뽀각뽀개면 뭐가 튀어나오더라? 노엔이야? Not any죠.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다? not은 여기 얘랑 철퍼덕 붙겠지. You can't buy anything you want to buy. 이거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No는 뭐라고요? No는 not any. 됐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못 사는 게 됐죠. 어쨌든 선행사가 뭐 everything, nothing, anything일 때는 관계대명사 뭐를 쓰는 것이 원래 원칙이다? that을 쓰는 것이 원래 원칙이다. 됐습니까?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거 이외에 그 이외에 뭐 who, whom, which 자리에 대신 that을 쓸 수 있다라는 설명도 한 거야.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 이 상자 안에 있는 건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 that을 쓰는 것이 거의 맞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두 파트로 나뉘어 있는 거야. 설명이 크게. 지난 시간에는 뭐냐? who, whom, which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다는 설명을 여기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야 무조건 that을 쓸 수밖에 없어. 됐습니까? 왜? 꾸밈을 받는 말이 사람 혼자 꾸밈을 받는 게 아니고 저기서 뛰고 있는 개랑 남자애를 봐라 이런 경우에 남자애만 뛰는 것도 아니고 개만 뛰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경우에 100% that을 써야 되고, 그 외에 the very book that I have, the only book that I have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더가 붙는 경우 시리즈하고, 그 다음에 무슨 무슨 띵이 선행사일 땐 that을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원칙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겠어? That's the very question that I want to ask you. 그래서 이거 아까 the very 뜻 가르쳐줬으니까 저것이 바로 그 질문이다. 어떤 내가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것이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바로 그 누군가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아 저건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바로 그 질문인데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뭐 여기다가 뭐 뭘 써도 되는 거네. 그치? 그쵸. 그 다음에 she bought anything. 어? She bought anything that she needed. 이거 해석 어떻게 하더라? 그녀가 샀네. 그녀가 필요로 했던. 그렇죠. 자, 내가 지금 여기 애니에 주목하는 이유는 애니는 어떤 문장에 쓰는 건 노멀한 거고 낫이 있거나 또는 물음표에 사용되면 일반적인 경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다 했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 애니는 무슨 뜻이다? Girls can do anything.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무슨 뜻이다? 어떤 라도 라고 해석하기로 했어요. 지금 여기에 이 뜻으로 사용되네. 여기에 아무리 봐도 not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not 있다. 뭐 hardly 이런 거 없고요. 묻는 문장도 아니야.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녀가 어떤 것을 샀다가 아니고요. 그녀는 어떤 것이든지 샀다 이 말입니다. 그녀는 뭐 어떤 거든 다 사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녀가 어떤 것을 샀다 하고 그녀가 어떤 것이든 다 샀다 하고는 얘기하는 게 전혀 다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것이든 다 샀는데 어떤 거 그녀가 뭐 했었던 그녀가 필요로 했었던 그녀가 필요했던 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가격과 상관없이 다 사버렸다 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애니는 어떤 라도 란 뜻입니다. 묻지도 않고 낫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라도 she bought anything. 그래서 얘는 두 번째 뜻인 어떤 뭐뭐라도. 됐습니까? She bought anything that she needed. 어쨌거나 여기 that을 쓴다고 했는데 그나저나 뒤에 요거 그림 그려지고 얘도 요 그림 그려지죠. 선생님 갑자기 이 짓을 왜 하고 있냐. 이 that 쳐다보고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죠. 뒤에 여기다가 형광펜 칠해놨죠. that 보고 뭐라 하려고 내가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that이 뭐다. 뭐 끄덕끄덕이야 이놈 새끼야. 응? 목적격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가능한 걸 모두 고르세요 하면 이번엔 뭐다? that 또는 생략은 되겠죠. that 또는 생략. 위치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 자리에 선택지를 모두 고르라 하면 둘 다 목적격이니까 공통적으로 생략인데 That's the very question I want to ask you. She bought anything she needed. 이런 식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왜? 목적격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숙제로 풀어오셔야 되는데 뭐 너는 다음 학원 있지? 금방 할게. 자, 폴라이트 뭔 뜻인지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반대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동사 원형으로 appear가 보이고요. appear의 뜻을 아시겠죠. 근데 인사하셨죠? has just appeared 요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넷 중에서 뭔지 고민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appear의 반대말 appear의 뜻 반대말을 모른다면 appear의 뜻이 뭐니까 우리말로 이 뜻이니까 우리말로 이 뜻의 반대말은 우리말로 이거니까 이 뜻을 내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 사전에서 나오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녀석 3단 변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분명히 describe를 몰라요. describe. describe 뜻 찾아보시고요. 뭐 hug은 아시겠지. 그 다음에 B에 4번에 보면 뭐가 보이니까 선생님이 얘기 시작하겠다. 여기 surprising 보이죠? 이 자리에 왜 surprised는 왜 안 되는지. surprised는 왜 안 되는지.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기계다. 이것은 내가 여태껏 본 중 가장 작은 손목시계다. 자, 원래 계획은 오늘 내신 수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해봐야 될 거는 뭐다? 클래스 카드에 있는 1과 단어 4종 세트가 있어요. 단어, 단어 연경, 연경 풀이 속 단어, 3종 세트겠구나. 파이프하고 나서 나한테 뭐 알려달라고 전화, 뭐 카톡 주면 제가 해, 처리하겠습니다. 네? 내가 너 알고 있는 비번은